아니 여기 종로 3가를 왜 온 거야? 내가 오늘 모시고 갈 곳이 있어서 여기까지 불렀습니다. 나 얼굴이 촬영 아닌 줄 알고 이러고 왔어. 얼굴 이렇게 퉁퉁 부으셨어요. 촬영인지 모르고 그냥 술 먹고 왔지. 네? 새벽 4시까지 먹었지. 오늘은 제가 식당이랑 다 섭외를 해놨습니다. 형 그냥 오늘 리뷰 안 한다. 안 먹는다. 리뷰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오늘은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오라고? 전혀 맞지가 않는데 일단 20대 후반이 소개하는 종로 3가는 신뢰도가 일단 믿어볼게요. 종로 3가 와본 적 있으세요? 여기 옛날에는 몇 번 왔었지 자주 오는 내 동네는 아니고 이쪽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아마 맛집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어. 오늘 갈 집이 여기 옆에 선비옥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궁금한데? 그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야? 겨울이라고. 자,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맞아? 아니, 너무 신기하긴 한데 돼지갈비를 밖에서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돼지갈비 이렇게 야외에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 없죠. 놀러 가서 먹거나 숯불로 해주는 집은 잘 없지. 보통 회나 포차에서 접시로 나오는데 이렇게 구워 먹는 데 처음 보는 거 같아. 근데 여기에 숯불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안에. 근데 오늘 날씨 이런데 지금 아무도 이렇게 안 먹는데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이제 시청자분들도 날씨 풀리면 이제 나와서 야장에서 먹는 거를 많이 드시니까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고자. 아우 파라솔 왔다. 아우. 와. 추우니까 이거 하나 넣어드릴게. 아우 감사합니다. 예, 바닥에. 잠깐만요. 여기다 주신다고요? 예예. 예. 오. 와 대박이야. 이거 처음 봐. 처음 봐요. 추울 때는 가면 하나씩.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시다. 이런 배려는 처음 받아봐 살면서. 추울까봐 수술 밑에 깔아주는 거 처음. 숨멍도 할 수 있네. 형이 힘들었거든.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진다. 밑에가 뜨뜻한데요? 일단 오. 주문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대접 받으면 되는 거야? 네. 돈은 내가 내고? 그쵸. 돼지갈비 먹고 싶었구나. 사장님 저희 돼지갈비 3인분이랑 그다음에 식혜 있죠? 예예. 500으로 두 개 주시고. 육회 같은 거 없어? 그런 거 하나 먹자. 그래. 그럼 육회 사시미 작은 걸로 하나. 진로랑 켈리도 한 병씩 주세요. 와 신기하다. 그죠 신기하죠. 근데 발에 이렇게 하니까 안 추운데? 그러니까 지금 2.2도에 눈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찍 오면은 우리밖에 없잖아. 네. 여기서 최대 힘든 점은 시선을 견뎌야 된다는 점. 이거 여기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또 추우실까봐 전난로를 챙겨왔습니다. 고맙다. 오 나왔다. 뭐야? 갈비? 올려주세요. 네. 이야 3인분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양이 꽤 되는. 이게 1인분에 300g이에요? 250g. 이게 뭐야? 이게 술이야? 막걸리? 호박 식혜인데 여기가 돼지갈비집인데 또 식혜 맛집으로도 유명하대요. 그럼 이거 먼저 먹어봐? 네. 이거를 술 드시기 전에 일단 한번 입가심용으로 싹 드셔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야? 이게 하나에 3,000원이요. 와 뭔가 번더기가 많은데? 호박죽이야? 호박죽이에요? 맛있죠? 엄청 맛있지? 그렇죠? 일단은 달긴 하거든. 근데 맛있다. 끝내줘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우리도 담그는 거예요. 건더기도 있고 호박죽 같아요. 맛있어. 아 그래요? 호박을 많이 넣어.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요. 야 이거 진짜 갈비다. 가짜 갈비가 아니고 진짜 갈비야 이거. 리얼 갈비. 뼈 봐봐요. 진짜 갈비. 야, 맛있겠는데요? 야외에서 숯불 갈비는 저도 처음입니다. 진짜 미안한데 네. 이런 환경에서 있잖아. 네. 웬만하면 가만히 있어. 일단 분위기가 끝났잖아요. 일단 너무 친절해서 좋아. 요즘에는 맛도 맛인데 좀 불친절하고 그런 거 가기 싫지. 맞죠. 자, 어제 술 드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야 맛있네. 해장이 좀 되십니까? 바로 먹을까? 약간 시래기국 스타일인데 조금 이제 된장국까진 못 가고 시래기국인데 고기 시래기. 고기 시래. 할머니가 끓여주셨지.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거 좋은데? 한우잖아, 이거. 한우 암소래요. 암소야, 암소 쏘리. 근데 여기 탑골공원이라 괜찮아요. 그런 드립. 여기서 먹겠네. 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신세대 개그네, 신세대 개그. 네. 그냥 좋은데? 맛있어요? 어, 되게 쫀득쫀득해. 어, 이거 한번 뒤집어주세요. 탈 것 같아요. 이야, 맛있겠다. 와, 진짜 제대로 익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네가 먹고 싶은데 정하고 네. 형이 고기 다 자르고 네. 형이 계산하고 네. 이거 맞지? 맞죠. 알겠어. 이런 컨텐츠 좋은데요? 약간 제가 호상 누리는 것 같은데. 현PD님이 구워주는 고기도 먹어보고. 형, 너보다 이제 일찍 가잖아. 내가 국민연금도 많이 내줘야지. 형 나이 먹었을 때 이제 내가 국민연금 내줘야지. 알겠습니다. 많이 내줘. 지금 많이 얻어먹을게. 응, 지금 많이 얻어먹고 나중에 나 이제 은퇴하면은 네. 국민연금 많이 내. 그거 좀 타볼라니까. 알겠습니다. 냄새가 진짜 못 참겠다. 색깔이 너무 좋은데요. 돼지갈비 색깔이. 네, 안녕하시죠. 네. 아, 또 들어가시네요. 네. 와, 엄청 부드러워. 그니까요. 뭐? 뭐? 이거 먹는 양념 맛이랑 좀 다른데? 네. 오, 진짜 맛있다. 진짜 부드러워. 지금 야외 버프 30% 들어간 거 빼고 생각하고 있거든. 네. 갈비가. 와. 여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오잖아. 그래서 그런가 식감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 최대한 연육을 많이 해서 엄청 부드러워. 그래서 더 부드럽게 한 거구나. 어르신들은 이가 약하시잖아.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양념도 오히려 이거는 많이 달지가 않네. 이게 250g에 18,000원이면 싼 거야. 요즘에 삼겹살도 양념 안 하잖아. 네. 150g에 18,000원 팔아. 진짜로? 15,000원 만도? 아유, 감사합니다. 즐겨보고 싶어가지고. 신부이들이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봐요. 먹어봐. 이런 날 뽕 뽑아야죠. 맛있지? 오, 짠. 잔잔하게 뭐 아저씨들 이야기하시는 거 네. 되게 고즈넉하면서 되게 좋다. 이름이 뭐예요? 애주가 참PD요. 애주가 참PD 검색하시면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맛집이 엄청 맛집. 많이 들어봤는데, 애주가는? 네, 저예요, 저. 애주가 TV라고. 와, 이거 유명한 방송인데. 아닙니다. 와,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먹어. 더 시켜줄까? 아니, 저희가 이거 먹고 또 갈 데가 있어요. 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또 간다고? 네. 그건 이제 다음 편으로. 아, 두 편이야? 네. 이어서. 고추에 틀어 먹으면 맛있다. 이게 괜찮네. 네, 맛있는데.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물리지가 않아. 양념이. 게다가 이게 부드럽잖아. 무한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저녁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야장. 독일 사람들이? 네? 독일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야? 왜 독일 사람들이? 젊은. 젊은. 탑골이니까 먹히는 거 아니야? 탑골이 또 웃어드릴게요. 이 정도면 거의 아지트 오신 느낌. 나 여기 왜 마음이 되게 편안하지? 여기 왔는데 눈치도 안 보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덕담해주고 가시잖아. 네. 너무 좋아. 여기서는 막둥이네요, 막둥. 여기서 애기, 애기. 이쁜 네. 손주, 손주. 형 잘 구지? 많이 안 구워. 야, 맛있는데? 형이 잘 구운 것도 있다. 앞으로 많이 구워주세요. 응. 형 해줘야지. 잘 보여야지. 아, 쌈있다. 쌈 한번 싸먹어. 진짜 마늘이 너무 좋아. 마늘을 이렇게 넣어도 와. 너무 좋아. 나 진짜 마늘 제일 좋아해. 그 다음에 고추. 나는 키스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가 좀 곱다 보면은 냄새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처음엔 안 나도 저는 진짜 여기 냄새가 없다. 양념도 너무 좋고 맛있다. 첫 번째 집은 그래도 성공했네요. 괜찮네. 고맙다. 아, 20대들이 찾아주는 맛집도 맛있네. 아 그래요? 올해 지나면 서른이라 올해 많이 해야겠네요. 서른 더 빨아야지. 5년 단위로 몸이 달라져요. 서른, 서른다섯, 마흔 이 단위로 몸이 가는 게 느껴져요. 관리 안 하면. 식어도 집 안 퍽퍽하네요. 네. 아, 육즙이 많아요. 엄청. 그렇다고 고기가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희한해요. 연육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집이에요. 여기는 진짜 좀 쫀득쫀득한 부위거든. 네. 지금 아직 안 먹어봤지만 이것까지 부드러우면 진짜 비법이다. 지방이 거의 없는 부분이에요. 살이 되게 많이 들었어. 뼈 지금 조각이 요 세 개거든. 요거밖에 안 돼. 3인분 시켰을 때요? 응. 이게 전부잖아 우리. 어디 버리지 않았잖아. 네. 먹어봐라. 이거 진짜 오늘의 한 점이 될 수 있는 부위야. 아 감사합니다. 네. 와. 아니 갈비들 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차 지나가네. 말할 필요 없다고 차 지나갔어. 끝났어. 와. 역시 1분위까지 부드러울 수는 없어. 근데 먹어보면 퍽퍽하진 않아. 아, 확실히 식감이 다르지. 네. 그리고 이거 먹어봐 바로. 근데 방금 거랑 이렇게 두 개 같이 먹으니까 얘도 부드러워지는데요? 얘 육즙에 때문에 같이 부드러워지죠? 네. 어우 잘 먹었다. 어, 맛있게 드셨어요? 어우 너무 잘 먹었어. 갈비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 네. 근데 맛있게 먹었어. 맛있는 거. 아유 다행입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요? 어이구.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도심이지만 여기 이쪽은 뭔가 인간 냄새가 좀 사람 냄새. 이제 뭐 어디 가냐? 여기도 2차 가셔야죠. 가야지. 이제 좀 약간 네. 달아올랐는데. 네. 1차는 조금 달달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싹 씻겨 내려줄. 2차는 이제 매콤한 거 먹으러 갑니다. 안 믿었거든? 네. 1차 먹어보고 네. 약간의 신뢰가 생겼어. 그러면 저를 어떻게 봐오신 겁니까? 마달못? 어제는 안주 뭐에다 드셨어요? 어제? 5차까지 가가지고 5차요? 다 기억하지 못해.